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배웠던 아주 기본적인 파이썬 신택스들을 바탕으로 정말 베이직 중에 베이직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배우셨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사실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그 기본적인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 정말 그 가장 간단한 신택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API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라스호퍼를 띄우시고 그 다음에 매스에 가보시면 파이썬이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아이디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확대를 이렇게 해주시고 지워주자 필요 없는 것. 자, 이제 우리는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 이제 RS 쓸 건데, 사실 제가 이거 안쓴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드를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어떻게 보면 저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 아는 상태에서 이런 거를 가르쳐준다기보다도 같이 시작하는 의미로, 아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찾아가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아 저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걸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그릴 거는 포인트 그리드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우선 포인트 하나 일단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A라고 있죠? A equal 한 다음에 RS 한 다음에 점을 딱 쳐보세요. 점을 치면은 이제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에서 지원돼 주는 그 펑션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add 포인트인가 있을 거예요. add 포인트 있죠?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가로를 여시면은 밑에 그 파라미터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파라미터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 뭐 example도 나와있죠? RS add 포인트에서 1, 2, 3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복사를 해보죠. 제가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OK 눌렀어요. 자, OK 누르니까 한번 보죠. 하나 좀 줄여 주고, 이게 포인트 하나 생겼네요. 예, 네. 보이시죠 여러분? 포인트 하나 생긴 거. 자, 화면을 키워보고. 오케이. 네, 그리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가 하나 나왔고, 자,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갖고 와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add 포인트인데, add 포인트는 펑션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파이썬에서 튜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 개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제 넣어주게 되면 얘를 이제 포인트로 만들어주는구나. 여기서 뭐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거는 x, y, z겠죠. 그래서 0,0 쳐볼까요? 0,0 치면 뭐가 나올까요? 0,0,0으로 가겠죠. 0,0으로 갔죠. 자, 그리드 껐어요. 0,0,0으로 갔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i로 쭉 반복을 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for 룹을 하나 만들죠. for i in, 모르시는 분은 저번 비디오 보시고 오시고, range 해가지고 10개를 만들 거다. 그래서 print i 치게 되면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키워나가는 거죠. 테스트 해보시면은 0부터 9까지 찍히죠. 그럼 얘네들을 가져오는 거죠. RS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탭 유지시켜 주셔야 되고, 갖고 왔죠. 그럼 포인트를 하나 만들고 리턴은 시켜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P라고 하나 받아와죠. P라고 받아놓고 밖에다가 이 리스트를, 그러니까 포인트가 하나씩 돌면서 10개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 담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리스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my list라고 해가지고 리스트를, empty list를 하나 declare 해주고, 그다음에 my list, 그다음에 append 해가지고 p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최종 아웃풋은 a니까 a는 my list.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테스트를 누르게 되면은, 자, 포인트가 지금 이게 사실 10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패널을 하나 만들어 주고 보면은 이제 이게 사실 10개가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i를 대체시켜 주는 거죠. i 테스트. 그럼 이제 포인트 10개가 드럭 뜨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야, 다 이거 저번 시간에 배운 거죠. 만약에 i가 5보다 크다면 do this 해주고 otherwise 이걸 해줘라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코드 좀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Z축으로 뭐 5만큼 올려줄까요? 네.
작다면 5만큼 올려주고 이렇게 하다 쭉 내려오겠죠? 자, 테스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쭉 갔다가 쭉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하나 만들 수가 있고. 자, 일단은 5는 좀 그렇고 1로 합시다. 레디컬 하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포룹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포룹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더블 포룹을 만들 건데 이렇게 해서 카피 복사해주고 드래그 해가지고 탭키를 눌러주시면 이제 뒤쪽으로 인텐드가 될 때 그 뒤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또 i, 이번에는 얘는 j, j로 주고 이 값들 다 j로 바꿔주는 거죠. j, j, 그 다음에 test.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 그리드가 나오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저는 10 혹은 20 이렇게 인티저를 만들어주고 각각을 이렇게 x랑 y로 넣어주고 얘네들을 x랑 아 이게 x죠 x랑 y를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OK 누르게 되면 에러가 나죠. 에러가 왜 나냐면 봅시다. 타입 때문에 그런가요? 타입 인트에서 인티저로 바꿔주고 타입을 인티저로 바꿔주고 자 네, 타입 때문에 그러네요. 이 타입이 뭐냐면 이제 자료들이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숫자도 이제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어요. 뭐 리얼 넘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인티저가 있고 인티저면 1, 2, 3, 4 정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수가 있고 뭐 0.12, 0. 뭐 거기서도 플롯, 더블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 퍼시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뭐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지금 21, 25 딱딱딱 정해져 있는 이제 인티저 타입이잖아요. 만약에 포룹을 3.5 해라 이런 거 없잖아요. 세 번이면 세 번, 네 번이면 네 번이니까 이런 경우는 인티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라이트 클릭을 해서 타입 힌트에 가서 이제 인티저로 바꿔준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방금 그 에러는 이제 끝이 났고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이런 포인트 그리드를 이제 만들어 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뭐 해볼까요? 인풋 포인트를 한번 또 받아보죠. 그래서 간단한 어트랙션을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서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포인트를 하나 클릭을 할게요. 포인트 하나 클릭을 띡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포인트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포인트 그 컴포넌트를 만들고 라이트 클릭해서 셋 포인트를 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줄게요. 그럼 얘는 얘죠. 확인해 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패널이 패널. 자, 레퍼런스 포인트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얘를 쭉 Z로 넣어주고 얘를 Z의 값을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P라고 바꿔줄게요. 그럼 이제 P로 이제 받아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프린트해서 P 한번 찍어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테스트.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구리 넘버라고 하는데 GUID다 그러거든요. 이 GUID가 넘어왔어요. 근데 이 GUID, 그러니까 라이노 상에서 모든 오브젝트는 그 유니크 아이디를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유니크 아이디가 온 건데 이 유니크 아이디를 가지고 이 포인트의 XYZ 값을 이제 받아와야 돼요. 그 펑션이 여기 라이노 스크립트에 있을 거예요. 자, 확실하게 있어요. 제가 기억 명확하게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보죠. RS 한 다음에 포인트 어디 갔지? 자, POINT 포인트 코디네이트라는 펑션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로를 열면 나오죠. GUID를 넣어 오브젝트 아이디를 넣어야 되고 리턴은 XYZ가 리턴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P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포즈라는 거를 받아와서 포지션으로는 변수에다 넣는 거죠.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딱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리스트로 오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0이라고 하게 되면 9가 찍히려나요? 네. 그 다음에
1로 하면은 13이 찍히고, 그러니까 0일 경우에는 x, y, z로 보시면 되죠. 그럼 2 하면은 z값이 나오겠죠. 0이 나와야겠죠. 네, 0이 나왔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 지금 이걸 앞부분에 넣을게요. 한 번만 딱 컴퓨트 하면 되니까 처음 왔을 때, 실행됐을 때 이 포지션,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 포지션, 이 래퍼라고 하죠. 래퍼 보실게. 레퍼런스 포지션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 데이터들을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그 거리만큼 이제 뭔가를 한번 해보죠. 가장 뭐 흔한 그 example들이죠. 그 그라스호퍼 튜토리얼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일단은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중간 정도쯤 이렇게 띡 놔두고, 다음에 여기서 한번 일단은 요것들을 다 커멘트 아웃 해주고, 디스턴스를 재는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자, RS 해주고, 디스턴스가 있나? 오케이, 디스턴스가 있네요. 자, 가로 열고. 여기서 지금 포인트 1과 포인트 2를 넣어주라고 하는데, 이 포인트가 9이 넘버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한번 그냥 넣어보죠. 아, 그냥 한번 P를 넣어볼까요? 지금, 아니, 레프 포지션 해야겠네. 레프 포지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하나 가져와서, I0로 만든 걸 가져와서, P를 갖고 왔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P를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distance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프린트를 한번 시켜주는, 시켜보죠. distance를. 어떻게 나와요? 자, 테스트. 자, 쭉 거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일단 에러가 떴는데 에러 일단 잡고 보죠. 어떤 에러냐. 자, 이거를 output을 놓고 보면, post가 define 안 됐다고 하면, this. 무슨 소리죠? 테스트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8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7이고 점점점점 줄어들겠죠? 점점점점 줄어든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게 한 50몇 번째니까 이쯤 되겠네요. 다시 또 점점점점 거리가 늘어나겠죠. 7까지.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생각했던 거는 원래 XYZ가 있어야지 거리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라이노스크립트 신택스에서는 그냥 VI를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또 새로운 걸 알았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 디스턴스만큼 그 자, 전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디스턴스만큼 포지션, 그러니까 포인트를 이제 Z축으로 위로 올려보는 거예요. 올려보는 거예요, 위로. 그러면 지금 재밌는 게 이미 내가 포인트 만들었어, 그죠? 그 다음에 P를 갖고 왔죠. 그 다음에 이 각 포인트를 만든 다음에 갖고 온 걸 가지고 이 밖에서 레퍼런스 받은 거랑 두 개 거리를 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거리만큼, 거리만큼 이 포인트를 다시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한번 그 신텍스가 있나 볼까요? 다시 RS에서 move쯤 됐지 않을까요? move object. 예, move object 있네요. 여기서 오브젝트의 ID가 있죠. 오브젝트 ID가 결국에는 우리가 올린 ID는 P죠, 여기서. 그 다음에 커마 하고, 그 다음에 translation인데, translation이 뭘까요? 일단은 이렇게 해볼까요? 0,0,dis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누르면은, 야, 이런 식으로 이제, 무슨, 그, 파라볼라라 그러나? 어떤, 뭐, 이런 커브 값이 나오네요. 오케이. 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일단은, 뭐,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트랜슬레이션은 일단 뭐 직관적으로 줬죠. 그냥 XYZ 항상 이렇게 들어가니까 넣고, 따로 리턴 값이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P 자체가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P를 담은 거죠. 디스턴스는 더 이상 출력할 필요 없고, 자, 좀 깔끔하게 해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그 이제 티칭할 때 친구들한테 장난 삼아 했던 게, 코드나 이런 작업들 주면은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자기 전에 배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메뉴 구성도 그렇고 계속 뚫어지게 한 몇 시간 동안 쳐다보게 되면은 이 개발자의 마인드가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코드도 마찬가지로 계속 쳐다보다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컴퓨터랑 이제 막 이렇게 뭐라 얘기하죠? 그 의식을 공감할 수 있는 아 얘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막 그렇게 깨닫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포인트를 가지고서 간단하게 이제 포인트 그리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를 가지고. 그래서 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오늘 같이 이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대화하는 식으로 요게 문제 생겼네, 아 요건 이렇게 풀어볼까, 우리 요거 하고 싶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다 그러한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를 이해하고 API를 이용하고 우리가 뭔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예, 갖고 있는 생각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뭘 할지 계속 이제 찾아가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어떻게 보면 짜고 있었던 거예요. 디자인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고, 사실 제가 굉장히 뭐 복잡한 작업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튜토리얼을 만들던 뭐 작업물을 설명해 드리겠지만 사실 여기에서 그렇게 변하지가 않아요. 다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다 이거를 이제 뽀개고 짜고 늘리고 붙이고 하는 것들이 계속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항상 탄탄하게 가져가고 잘 반복하면 제가 확실히 개런티 해드리는 거는 이제 어떤 스크립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좀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코딩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툴이 종속당하지 않고 정말 편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령 제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뭐 하나 또 첨언을 하면, 제가 예전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막 CAD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건축 전공했을 때 CAD를 외주 업체들이 쳐줬어요. 지금 뭐 지금 레빗도 그러나 어떤 잘 모르겠지만 CAD를 치는 거는 그냥 기술자였어요. 근데 요즘 학교 가보세요. CAD 다 하죠. 맥스도 다 하고 렌더링도 다 하고 막 파라메트릭도 다 하고. 그때 제가 한창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그런 거 하면 되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막 너 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했냐, 아니면 뭐 기술 배워서 뭐 할래 막 이러는데,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사고 프로세스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 내가 파라메트릭 디자인,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심이 없어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건축하시는 분들 지오메트리 다르잖아요. 그럼 지오메트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들을 하나 두 개씩 이제 원래 하시는 업무나 실무에서 하시는 부분들을 하면서 계속 그 이제 살을 붙여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첨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 그리드를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를 가지고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주시면 우리가 그때그때 이제 이그젬플들 하나씩 만들면서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를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어드밴스드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C샵이라든지 자바라든지 아니면은 C++ 웹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오픈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같이 좀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